저는 굉장히 이제 처음 여자를 만날 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. 모든 남자들이 좀 그렇겠지만 좀 유독 좀 심해서 그래서 좀 바로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나이가 네. 좀 있으니까 어렸으니까 좀 오래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오래 만나는 편.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부터 바로 결혼을 꿈꾼다는 건 네. 여성분에게 바로 들이대고 네. 오빠 믿지? 네. 우리 결혼할 사이야? 아우.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? 아니면 뭐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만지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짓말도 당연하다는 데는 제가 뭐 별로 동의가 있습니다.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짧게 하는 연애보다는 좀 길게 하는 연애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길게 하는 저도 연애. 역시 결혼 생각 하나요?